Good afternoon, everybody. Welcome back to K-Pop Savvy. And today I'll be reacting to Going 17 2020 episode 40. Don't lie, number one. Don't lie. Let's go. Favorite episode of mine. 3, 2, 1. Going 찾아왔습니다. 오, 오랜만이에요. 마피아노, 고개를 들어주세요. 당신은 오늘 게임. 야,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오늘 게임에. 당신은. 당신은 오늘 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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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세븐틴은 마피아와 보물찾기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세 명의 마피아가 이곳에 현금 50만 원을 숨겨놨습니다. 3 마피아! 브로커라는 새로운 인물이 존재합니다. 브로커는 밤이 찾아오면 원하는 구역을 주목하여 현금의 존재함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브로커는 현금을 찾더라도 한 명 이상의 시민 또는 마피아와 공조해야 현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총 4라운드로 진행되는 게임은 보물 찾기 시간을 추가 획득할 수 있는 나이어 게임, 숨겨진 보물을 찾아야 하는 보물 찾기, 그리고 마피아 게임은 총 3라운드 진행 후 마지막 보물 찾기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라운드 진행 시 현금을 찾은 시민은 진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진행자는 누군가 현금을 찾았음을 익명으로 공지하게 됩니다. 마피아 게임을 통해 현금을 찾은 시민이 죽게 될 경우 현금은 다시 마피아를 통해 숨겨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라운드에 시민이 현금을 갖고 있을 경우 검거된 마피아 수에 따라 우와! 반대로 아무도 현금을 찾지 못하고 마피아가 단 한 명도 검거되지 않았을 시 현금은 두 배로 증액이 됩니다. This is fun. 아, 너무 재밌게. 재밌게. That's fun! 대략해 Don't Lie 2. 오랜만이죠? 누구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야, 안 보이게 다들. 양심적으로 보지 않기. 조명 좀 낮춰, 조명 좀. 이름만 부르는 거야? 상관없어. 뭔데? 뭐야? 뭐야? 아, 이런 식으로 했구나. 아, 여기서는 반응이 갈리겠네. 어, 근데 여기 왜 사람이 조용해. 아. 너 마피아구나. 너 마피아. 나 오래 하고 싶어. 게임 오래 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보기엔 민규 살짝 의심스러워. 왜? 일단은 시작부터 세 명이 간추려졌어. 누구세요? 이번에 진짜 괜찮은 생명보험이라고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저번에 그냥 아주 한 건 했었지. 아, 너 예전 얘기 해달라고? 오케이. 어필이야, 어필. 어머, 옛날 거 해달라고. 우승했다고. 그래서 너 그때 상금 타서 호화롭게 요즘 지내다던데. 아, 요즘 그 상금으로 다 이거 한 거야. 그 다음 순간이야.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줬잖아. 쇠떡올락이다. 쇠떡올락. 나 더 포이즈닝. 모든 걸 깨트려보는 눈. 오! 깨트려보는 눈. 야! 와! 야, 와! 와, 깨트려보지 마! 저번에는 활약을 못했지만 오늘이야말로. 이번에 꼭 했으면 좋겠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걸 깨트려보는 눈이다. 이번 시즌에는 브로커라는 캐릭터가 추가됐습니다. 와우. 브로커. 브로커라는 캐릭터는 밤이 찾아오면 보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찾더라도 최소 한 명 이상의 시민과 함께해야 상금을 최종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해야 되구나. 상금은 지난 시즌과 동일합니다. 시민이 상금을 찾을 수 있을 경우 검거된 마피아의 수에 따라 10만 원씩 추가적으로 받는다. 그렇군요. 함께하고 있다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거짓말 말하고 접는 거지. 아니, 선배님께 말해도 돼. 야, 요즘 좀 놀았네. 호시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좀 해봤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거짓말 치면 돼. 야, 웃기게 거짓말 치면 돼. 난 호랑이. 난 요즘 맨날 놀러 다녀. 난 어제 샤워 두 번 했어. 내가 두 번 했다니까. 아니 왜 이거 궁금해? 너무 좋았어. 나 두 번 했어요, 샤워. 아, 진짜 최고야. 불평 없이. 아니, 와, 타이밍 너무 좋다. 자, 도겸이가 샤워를 두 번 했을까요? 두 번. 당신은 어제 샤워를 두 번 했습니까? 네. 진짜?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잖아. I took a shower twice a day. That's not weird.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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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제 한 번 했는데? 넌 진실을 말한 거야. 얘는 실패한 거지. 얘는 실패. 그러니까 진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너 때문에 지금 시간이 20초밖에 없는 거야. 너 마피아지? 시민이야, 시민. 도겸이요. 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야지. 아,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다시 해볼까요, 한번? 이제 할까요, 이제 제대로? 아, 저도 거짓말 해보고 싶어요. 진실로 감명되었습니다. 아, 이 게임에서 우리가 웃겼어야 되는데. 우리 가슴대 왜 웃기려 하지? 아, 근데 사실 웃겼어, 도겸이 형. 아, 웃겼으면 됐어. 정백득한 추가 시간은 20초입니다. 지금부터 5분 20초가 공을 잡기로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케이, 아니야, 야, 5분에 찰 수 있어. 5분 20초, 얘들아 5분 20초 동안 차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5분 20초. 마피아 넌 큰일났어.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오늘 마피아 게임 시작. 오 마이 갓, they're checking everything. 보사, 얘들아, 찾는 거야. 뭐 갑자기 찾는 줄 알았잖아. 어디야? 냉장고야? 아닐 거야. 분명해 이거는. 왜냐, 너무 뻔하니까.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군. 이런 뻔한 데는 오히려 없을 거라고. 왜냐, 넌 마피아를 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피아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 네가 마피아였으면 과연 어디다 숨겼을까? 이거 파일 같은 데 있는 거지. 보사, 얘들아, 찾는 거야. 아닐 거야. 설마 그걸로 어디 여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 마지막에 시간 늘릴 수 있는 거. 진짜 그 봐봐 어떻게 되죠? 봐봐. 아니 형 근데 그거 수갑 아니야? 수갑인가? 어 수갑이야. 이건 뭐지? 열쇠 아니야 열쇠 아니야. 열쇠 아니지? 여기 열쇠 다 있어요. 아 그래? 어 캐미넷 다 있어 열쇠. 아니 근데 이걸로 우리가 어딜 열어서 돈을 꺼내는 걸 수도 있잖아. 한번 내 뒤 들고 있어봐. 어. 어이 브로커 말 좀 해주세요. 어. 형 브로커지? 나 브로커 아직 몰라. 그러니까 브로커는 아직 위치 밤에 안 찾았잖아. 아 그래? 어. 그러면 밤이 왔을 때 형이 아는 거야? 아니 나는 아니야. 형 맞잖아. 나 아니라니까? 나 브로커였으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마피아의 심리를 파악해야 돼요. 제가 마피아를 해봤기 때문에 요런데 의외로 이런데 앉는단 말이지. 왜냐? 그 동그란 그 5만 원짜리 이렇게 이게 묶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없어 여기 없어. 이런 뻔한 데다가 숨길 수가 없어. 그럴 아니, 수가 없어. 그럴 나 저 안에 봐봐. 아니야 없어. 자. confused. 지금 일단 여기 아무도 안 온다는 건 마피아가 여기 안 숨겼다는 거야. 검사를 하러 오거든. 와 약간 이런 데 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카메라 없으면 없겠다. 아휴 없을 것 같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찾았어? 이거 어떻게 찾아? 자 시민 여러분들 찾았어? 제가 한 건 했습니다. 어디 어디야? 뭐야 수갑이야? 어? 수갑 수갑을 찾았어. 오케이. 야 넌 시민인 게 분명해. 야, 잠깐만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안 돼? 자 리셋. 왜 찾았어? 야 그거 찾아야 돼 수갑. 야 얘 시민이야. 진짜 시민이야 쟤네. 야 진짜 나 뒤져봤어? 야 근데 얘 시민이야 시민이야 쟤네. 야 진짜 바보야. 바보 아니야 여기도 있는 거야? 대박이다. 몰라. 없네. 야 아까 형 아까 오케이 한 거 뭐야? 여기서 소리 난 거? 오케이 하면서 소리 난 거? 열쇠 찾았어? 야 도겸아! 도겸아! 도겸아 형도 예, 찾았어. 뭐야? 형도 찾았어. 이거 몇 개인데 수갑? 10개인가? 어 10개인 게. 아 많구나. 어. 나 한 단인 줄 알아. 내가 다 찾은 줄 알았네.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요 여기 형?
어, 거기 찾아봤는데 뭐 없던데? 그럼 난 딴 데 가야 돼. 이거 같이 있으면 절대 못 찾아. 반갑소, 요원. 어? 반가워. 힘내지? 아, 안 보이네, 선글라스 끼니까. 아, 안 보여. 너무 어렵다, 이거는. 가자, 여기 없다, 여기 못 찾아. 이게 뭐야, 이게. 오 마이 갓! 땡큐!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오히려 이런 거는 이렇게 대충 찾아봐도 돼. 왜냐면 그 오만, 그 묶음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렇게 내가 마피아를 해봤기 때문에 그 알 수가 있어요. 마피아의 심리를. 마피아의 심리를. 나는 지금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제가 시민일 때랑 마피아 때랑 확연히 다른 이 컨디션. 굳이 꺼내보지 않아도 이 그 저는 그 마피아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5만 원짜리 분명히 그 고무줄로 또 돼 있을 거란 말이지. 뭐 좀 나와? 아 지금 여기 내가 근데 마피아의 심리 내가 잘 알거든? 5만 원짜리 묶음으로 돼 있을 거야. 어. 내가 거의 다 뒤져봤는데 한번 저 확인을 해봐. 등잔 밑이 어둡다. 형은 이거 찾았거든? 어. 마지막에 봐. 형 진짜 시민이야. 시간 딱 늘려줄게. 얘들아 27시 This is a big place to search on. 찾아야 돼. 못 찾게 방해해야 되는 거잖아. 정한 열심히 찾는 거 보니까 이번에 시민이구나. 일어나봐. 이쪽 다 뒤집히지 않았어? 아 어렵다. Time out.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너무 넓다. 뭐 벌써 보이라고? 아 재밌네 이거. 아 내가 마피아가 아니니까 재밌네. 메신저를 이용해 성경을 찾았는지 보고하세요. 어 최첨단이네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좋다. 아 이거를 찾았는데도.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찾으면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심리 게임을 살짝 해야 되네. 추리를 해야 되는데 나 약간 의심 가는 사람 두 명 있어. 일단은 내가 수갑을 찾았을 때 이거 밝혔잖아. 밝히고 나서 한 1분 뒤에 원우 형이 나한테 와서 도겸아 나 이거 찾았거든? 나도 시민이야. 이랬어. 어, 그치. 아, 근데 원우가 되게 열심히 안 찾더라고. 아, 시민임을 강요한다. 강요했어. 나 진짜 열심히 찾았어. 원우 되게 열심히 찾았는데. 아니, 열심히 안 찾으면 그거 찾을 수 없어요. 그게 의심됐고, 그리고 순간이가 지금 의심스러워. 내가 마피아 심리상 마피아도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사는 데 의심하거든. 맞아. 그치, 그치. 내가 그냥 촉으로만 승관이, 슈와, 디노, 원우 의심돼. 아, 나 승관이 확신해요. 나도 승관이. 지금 표정이나 자세가 벌써. 오늘 조슈아 멋있다. 고마워. 슈아가 아 슈아가 표정도 굳어 있고 애들 웃을 때 같이 못 웃고 한 박자 늦게 웃고 잠을 많이 못 잤대. 미안하다. 슈아, 디노 누구 누구 중에 있으면은 애들이 진짜 표정이 굳은 거고 아니면 진짜 잘하는 거고. 얘네 끝까지 순간이죠. 제 진짜 100%야. 200% 마피아. 200%. 내가 5년이라 했냐? 약간 미안한데 다리 되게 불편해 보여. 어. 다리 되게 불편해. 보안님 어. 스트레칭이 잘 안 되는 거 같아. 얘들아 하나만 확인하고 가자. 너네 지금 도겸이 의심돼? 아니 안 돼. 안 되지. 도겸이 완전 시민이지. 나 완전 시민. 슈아야 도겸이한테 그 수갑 넘겨. 뭐야? 우리 시민이면 우리가 플러스 얻게. 아 오케이? 오케이. 원우야 도겸이한테 넘겨. 근데 그거 알지? 여기서 내가 마피아면 진짜 반전. 어, 오케이. 너 그 정도로 마피아 잘하지 못해. 마피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민인 걸 빨리 밝혀도 좋은 건가? 자 지금 100%다. 시민이 밝히는 게 아니지. 그냥 시민이라고. 야 얘들아 얘들아 왔다 왔다 승관이다. 그 승관이야 승관이. 야 근데 수갑 우리 몇 개 찾았어? 네 쫄알려? 좋잖아. 우정도 줄 수 있어? 그럼. 소유권을 나한테 줬으니까 어. 그 사람 못 쓰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일단 우리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승관 부담하자. 그냥 승관 부담하자. 안 돼. 야! 감정적으로 하잖아. 감정적으로 지는 거야. 지는 거라고 승관아. 승관이 형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 지는 거야. 지는 거야. 너가
마피아가 아니면 시민이야?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 뭔가 내 생각에는 너는 말할 기회를 좀 줄까? 아, 미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근데 다 갑자기 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도겸 원래 첫 판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근데 아까 형이 나한테 그랬다? 진우야 아니야. 그거는 하찮다는 그거 정말. 아 마피아 신나겠네. 야 우리 신중해야 돼. 근데 한 사람 마피아 몸값이 한 명당 10만 원이야 얘들아. 얘들아 마피아 내가 이때 잘 잡아야 됩니다. 이때 안심한 사람을 한 명 봤어. 너야. 야, 어, 눈빛이 저렇게 바뀌어? 진짜 도겸이 형이랑 호시 형 때문에 오늘 다 망했어. 야 미안해. 너 하나 죽는다고 망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항상 시작은 그 마음으로 가잖아. 자 어쨌든 한 명을 정해야 되니까 한 명씩 짚어보자 다들. 자 호시 형부터. 나는 디노. 진짜 이유. 아, 뭔지 알 것 같아. 좋아, 허점 좋아. 나 이때 내가 이 멘트를 할 때까지 얘 표정을 지켜봤어. 예리한 척. 아, 예리했다. 안심했어. 오케이, 우지. 피곤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시. 아, 자시.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전 마피아에서 그랬잖아. 뭔가 말을 좀 덜하기 위해서 졸린 척을 하게 돼. 지나치게 떨려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니까 컴다운을 하고 싶어지고 그치, 그치. 이런 게 있어. 뭔가 내가 말을 덜 해야지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 이제 도겸. 나는 순간이 같은데 일단은 넘겨두고 원우 형. 아까 너한테 그 수갑 찾았을 때 그 멘트가 아직도 생각나는 거야. 저는 슈아 형. 다행이다. 디노 입에서 내 이름이 안 나왔다는 게 정말. 마피아끼리 한 명 보내는 거죠 지금. 원우. 나는 디노. 아, 디노도 표. 디노도 조금 의심되긴 해 사실. 오케이 S급 다투스. 나도 디노. 어 디노가. 오케이 나는 조슈아. 나도 수아요. 오케이 내 표. 4-3. 모리는 승관이가 다 당해놓고. 잘 모르는데 4-3이 없으면 그냥 디노 갈게. 왜 자꾸 핸드폰만 줘? 그러니까 왜 뭐해? 누구를 자꾸 연락하는 거야? 나는 이거 누가 누구 지목했는지 메모하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 사람. 나는 디노. 디노 오케이 5-4죠. 승관이 잘 빠져나갔다. 아니야 그 다음 죽을 거야. 아니, 나도 디노랑 슈아 형 중에 보고 싶은데. 아 나 일단 그냥 숫자 맞출게. 나 슈아 형. 난 디노. 아 일단 내가 디노인 이유를 정확히. 내가 디노를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디노가 일단은 그 갔다 왔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최적으로 처음으로 촬영 전에 대기하던 화장실 맞아. 여기도 찾는 곳이에요 라고 물어봤어. 아... 여기도 찾는 곳인가? 아 그러면은 저기 영상 조사실 있던데. 갑자기 다녀오자마자 여기 자신의 그 뭐냐 규칙을 물어보고 한다는 게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지. 당연한 시민이었으면은 그냥 내가 어디든 찾으면 돼. 맞아. 그래서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갑자기 PD님한테 여기도 찾아야 야, 돼요? 야, 너 마피아 아니다. 아이가 그것도 그렇고 너 얘가 이거 안 했으면 마피아로 불렀겠네. 근데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소중해. 아니, 소중한 이게 소중해. 둘이 이 말로는 안 믿어줬습니다. 진짜 부족해 해체할 뻔했어. 탈퇴할 뻔. 내가 더러워서 나갈 뻔했잖아 진짜. 어쨌든 과반수 의견이 디노가 나왔으니까 디노 의견 한번 들어볼까? 일단 승관이 형이 확실하게 말한 그 심증에 대해서 좀 할 말을 하자면 내가 다 멤버들 있는 앞에서 여기 찾는 곳이어서 말하는 거는 진짜 마피아 까발리는 행동이야. 내가 3년 전에 나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3년 전에 넌 아직 3년 전에 머물러 있어. 하지만 나는 그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 승관이가 말한 그 질문은 왜 한 겁니까? 왜도? 순수하게 진짜 여기도 숨긴 데 궁금했던 거. 아까 우리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근데 이 대기실은 설명 안 해주셔가지고 이 대기실도 찾는 곳인가가 설명해줬을 텐데.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아니 안 했다고 했잖아. 잠깐만 근데 너 지금 눈빛이 진심이야. 그래 그럼 이제 슈아부터 가볼까 얘들아? 아 진짜? And Joshua is like okay just kill me it doesn't matter. 이거 얇긴 해. 우리가 지금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만약에 슈아를 죽였어. 근데 슈아이 만약에 시민이었어 그럼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그치. 내가 시민이면 안 아쉽냐? 네가 의심받아 행동을 한 거지. 그러긴 하지. 야,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반론을 한 거잖아. 순간 지는 거라고. 아니 반론을 했잖아. 반론을 지는 거라고. 반론 다 했으니까 선택을 해보자. 하나 둘 셋. 호시 재밌었는데. 죽었어. 아 아쉽게 죽었습니다. 안돼. He's dead. Just like that. 저는 오늘 게임의 마피아입니다. 제가 또 기회를 주면서 잘 잡는 친구예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상금은 내 거다.
Hoshi is a great observer. 와, 잘하셨습니다. 야, 이러면은 승마리 마피아 아니야, 진짜. 좋습니다. 야, 우리 편 이와 중에 우리 똥쪽이야, 똥쪽. 야, 진짜. 야, 우리 둘이 너 진짜 똥이었어. 야, 너도 똥이야. 야, 너는 나가야 돼. 너 나가. 야, 너 무슨. 야, 너 눈빛 뭐야? 야, 얘 연기 배웠거든요, 요즘에? 연기를 배우자마자 이 진실된 야, 눈이 나오네. 흔들렸어, 진짜로. 야, 나도 조금 흔들렸어. 아, 야, 잠시만, 나한테 미안해서 사과 좀 해. 미안해. 야, 이래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겉모습이 What about my appearance? 성적순이 아니라. 얘들아. 이제 60만 원이야. 야, 더 파이팅 하자. 오케이. 아, 좋아, 좋아. 파이팅. 아, 제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늘 게임의 시민자 의사입니다. 시민으로서 마피아를 추적하며 마피아를 처형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 획득하세요. 또 밤이 찾아오면 의사로서 죽은 참가자를 살리세요. 이번에도 중복 지봉을 불가능하고. 알겠습니다. 아, 의사 머리 아픈데.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죠. 트로트는 고개를 들어 보물의 위치를 확인하죠. 저를 밟았습니다. 와, 승아 우리 보이게 괜찮아. 우리 한 명은 알잖아. 야, 얘 이제는 화날만 도하다. 난 너무 죽을 걸 알았어. 나는 승관이 살릴 줄 알았는데. 의사가 승관이 설마 의사가 자기를 살렸어? 그러면 진짜 재미없다. 진짜 너무나 나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 근데 여기서 진짜 의사 너무 불쌍해 지금. 의사 지금 혼자 욕먹고 있잖아. 잘못 짚었다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의사도. 의사 혼난다. 두 번째 말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낀 반지가 없어. 내 이름은 김민규야. 나는 백화점을 갖고 있어. 나 어제 와인으로 샤워했어. 나는 최근에 살 10kg 쪘어.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거짓말을 못하는데 이 거짓말 게임을 못하겠어. 형이 제일 잘하잖아. 진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이야. 아~ 넌 벌써 속은 거야. 봐봐, 넌 내 거짓말에 우와. 속은 거야. 우와. 나 이제 술 안 마실 거야. 그래, 거짓말이다. 난 14살이야. 난 사실 65년생이야. 아니 왜? 65년생이면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야. 도겸이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 도겸이 어머니가 67년생이셔. 당신은 65년생입니까? 네. 거짓이면 내가 이기는 거지. 진 거지 바보야. 진실? 이겨야 돼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이게 끝난 거야. 거짓이었어야 돼. 너 왜 65년생이야? 헐! 아 6년생 그렇게 안 늙었어. 아, 좀 아니야.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 65년생 아니잖아. 맞을 수도 있어. 오케이 말 많아줘. 6분 20초가 정을 잡게 됐습니다. 만에 일로 와봐. 봅시다. 혹시 아, 우리는 현명이잖아. 너네 진짜 시민이야. 진짜 다 걸고 너네 진짜 시민이야. 말을 죽여줘. 아니야 너네 우리 도와줘. 아 뭐하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 현명이야. 야 이게 내 현명이야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얘가 필요해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야 아무도 믿지 마. 아 내가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마. 너네 진짜 시민이야. 내가 브로커야. 난 돈 있는 데 찾아내서 한 거네. 역시 It's so fun! It's so fun! It's so fun! It's so fun! It's a fun game! I wanna play! Okay! 티났어. 나도 좀 설마 해서 사실 거기서 딱 했는데 딱 하니까 아 이건 큰일 났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형이 저기서 말을 할 때 난 여기서 머릿속으로 계속 굴려쳤던 말을 근데 사람이 마피아가 되면은 난 시민이야 자기 주문을 걸지 않는 이상은 더 의기소침해진다? 아니 내가 여기서 더 막 했으면은 더 의심했겠지. 아니 오히려 막 했으면 의심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래? 어 근데 네가 오히려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이 잠긴 너를 보이면서 너무 아... 더 의심스러운 거야. 내가 너무하면 다 관심 또 나한테 쏠리니까 어우 뚜뚜뚜뚜 약간 이렇게 할까 봐. 어쨌든 거짓말을 못하는 만큼 난 순수하다는 거니까.
너 이제 마피아 마지막 반론 할 때 처절하게 거짓말 치는 거 나오니까 그것만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처절하게 거짓말. 내가 여기서 오버했으면 다 나를 의심했을 걸? 제가 요즘 연기를 배워요. 연기 배우는데요. 어렵네요. 나 이러다가 진짜 이미지 큰일 나는데. 아. 뭐 순수한 거지 뭐. So that's me reacting and fangirling on Sunday with Bae. Going 17-2020 episode 40, Don't Lie number 1. I can't wait for Don't Lie number 2 on Fangirling Friday next week. I hope you guys enjoyed. I hope you guys like it. Any suggestions, put it on my social buzz or comment section.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about this episode. Don't forget to click like, subscribe on my channel. I'll see you guys in my next video.